서울시가 버스도 지하철처럼 탑승 거리가 10km를 넘으면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의 거리별의 요금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을 지난 6일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버스 거리비례제 운영 방식은 지난 2004년 7월 서울 버스 체계 개편 이후 19년 만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간 지선 버스는 이용 거리가 10km를 넘으면 10에서 30km 구간은 5km마다 150원, 30km 초과 시에는 150원의 요금이 추가됩니다. 광역버스는 30에서 60km는 5km마다 150원, 60km 초과 시에는 150원의 추가 요금이 매겨집니다.